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음성 듣기.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육성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겁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할때 상당히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한테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인도를 할 때도 보통 메모를 해갖고 갑니다. 처음에 개인 기도 회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점점점 점층법처럼 기도 제목이 커지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쭉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인도할 때도 그랬고 제가 90년대 초반에 시작했던 월요기도 모임에서 기도 인도를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다 원고를 쓰지는 못해도 메모를 해갖고 가서 점점점점해서 이렇게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인도하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저의 메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때에 맞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지금은 이제 그 시드니의 세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라준성 목사님께서 저희가 이화여대 그 다락방에서 활동할 때 김알람 박사님께서 만드신 농촌 전도단체였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선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제가 섬길 때 이제 라준성 목사님이 청년 사역자라 저희들이 종종 모시고 말씀을 듣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찬양 사역자인데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면 그 다음 곡이 떠오른대요. 그럼 그 다음 곡을 하면 그 다음 곡이 또 떠오른대요. 그러다가 떠오르지 않으면 인도하다 말고 뒤로 빠진대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인도하시도록 하고.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고 하면 이제 기도 인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마음에 떠올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 갔던 메모를 내려놓고 그 기도 제목 오는 것을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분위기하고 잘 맞고 그런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 분위기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화여대 다락방 전도 수련회 때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간절히 이제 밤에는 부흥회를 합니다. 3박 4일 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농촌으로 세계로 이제 전도팀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녁 부흥회 뒤에 말씀에 곧바로 이어지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의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끝나고 강사님 가시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서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전도자로 이제 파송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담을 가지고 올라가서 순서대로 먼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조목조목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브레이크가 딱 걸린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성령 충만을 얻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갑자기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이거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이 지능진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의 감동대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을 축복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다 통성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이 기도가 끝나면 다시 저는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다시 또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제 마음에 또다시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갈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또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이런 말씀을 감동으로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용서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런 기도를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저도 이제 진행진들한테는 죄송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가 다 끝났는데 두 분이 저 앞에 나왔습니다. 두 분이 나왔는데 두분다 비슷한 케이스예요. 한 분은 정말 대표적인 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부부간에 선교사 파송을 할 뿐인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고 하면
자기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자기 남편을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간의 싸움을 하면 칼부림을 한다는 거예요, 둘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두 번을 거듭 기도를 시키셨다. 그런 분이 두 분이 저한테 나오셔요. 안 나오셔도 되죠. 저는 그거 끝나고 바로 저는 돌아왔으니까 서울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저에게 컨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제가 기독교 대학에서 이제 그 베트남 승려가 와서 학교에서 기독교 대학에서 막 이제 강연을 하고 체포에 들이는 십자가 밑에서 막 틱나칸이라는 승려가 강연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독 교수들이랑 기독교 동아리 연합 대표랑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일날 저녁 때 저보고 와서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 교수님들하고 여기 학생 대표 드리는 자리에서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뜻밖의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놓고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민망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뜻대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그 당시는 동성애가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동성애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난감했지만 동성애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동성애만을 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났어요. 이게 둘러와 있었습니다. 둘러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 연합의 대표 기현 대표라고 하죠. 그 대표가 그 자리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저도 놀랬고 참석자 모두가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과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의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의와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막았던 우리의 어떤 사고나 우리의 어떤 편견이나 우리의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야 됩니다. 저는 에스더 기도 운동은 이름 자체가 기도 운동 아닙니까? 우리 중보 기도학교는 굉장히 실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말로 가르칩니까? 다 데리고 수영장으로 가는 겁니다. 물에 빠뜨리는 겁니다. 물을 한 바가지를 먹어도 허브적거리다가 수영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여기 와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뚫려야 됩니다. 기도가 뚫려야 돼요. 저는 기도가 뚫려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어가 뚫린다는 말은 압니다. 영어는 어느 순간에 말의 스피킹이 확 뚫리더라고요. 아마 그렇겠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기도가 되는 그런 중보기도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온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강의 두 번이면 이 4시 타이밍에는 속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 날은 다 같이 사냥하는 겁니다. 예수님 산기도 하셨는데 좋으셨으니까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럼 쫓아가서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차려기도 하시는데 좋으시니까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차려기도를 우리 중보기도학교의 마지막은 차려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으로 뭘로 끝났어요? 예수님 차려기도로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잘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밤은 철야기도였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한테 끌려가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밤은 철야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중보기도학교의 마지막 밤은 철야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기대가 되죠? 예수님 닮기 원하신다고 했죠? 찬양 수없이 했죠? 그 산기도 해보셨습니까? 철야기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닮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습을 담다가 내용도 우리 가운데 함께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흉내내다가 예수님의 기도의 마음도 받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하는데 우리도 주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이 되면 마땅히 리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이제 근거가 되어 있는 말씀,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펼쳐 보이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샘플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하고 20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할 길을 나한테 보여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나는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밀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랑 깊이 새벽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밤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할 길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강의안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강의안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저쪽에 있네요. 저기 방송실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서 행할 길을 다 보여주셨고 본 것대로 자기는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안병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양신학교를 나오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자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알고 또 이제 교제하게 되면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참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녁 6시가 되면 주무셨어요. 밤 12시가 되면 일어나십니다. 그럼 새벽까지 말씀을 보시다가 새벽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면 낮에 내려오셨어요. 그렇게 그분의 그 후반부를 그렇게 다 살아나가십니다.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고 테레비가 없고 그냥 온돌방 같은데 지하방에 계셨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지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택을 좀 옮겨드렸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참 그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순전한 기도자의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을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텔레비는 보지 않으셨지만 신문을 쭉 읽으면서 나라의 정세를 보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신촌에 계셨는데 이화여대에서 뭐 이렇게 동성애 축제를 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분이 학교에 들어가셔서 그 대자보나 그런 걸 다 읽어보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좀 이렇게 친숙해지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선생, 기도하면 신기한 일도 참 많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앞서 될 일을 다 보여주셔. 그런데 그렇게 돼. 그러시더라고요.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중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된 일을 이렇게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구나. 예수님은 본대로 사셨구나. 지금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럼 듣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12장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말도 자기 자의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명령을 듣고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to say, how to say,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다 명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기도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삶 가운데 정말 그의 일상이 쉬지 않는 기도로 진행됐겠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사람 여러 사람 만날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듣고 주님께 여쭈었겠죠. 아, 이 사람이 나와서 이걸 물어보는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가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돌을 던지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굽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가늠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이들이 흥분이 가라앉히고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양심에 찔린 바가 되어 남을 돌로 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겠습니까?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진히 들었다는 겁니다. 말할 것과 이룰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렇게 완벽한 삶을 그리고 대속의 삶을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못대한 모든 의를 친히 행하시는 삶을 그렇게 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자녀로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우리가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건 기본입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는 떨어져 있으면 또 돌아가시면 같이 교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혹시 물병이 있으면 하나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우리는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하고 4절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모든 그 피조물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삽니다. 동물들을 이렇게 보면 다 뭐 살아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참 이렇게 희한한 동물입니다. 이 양은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요, 시력이 나쁩니다. 눈이 나쁘고 그리고 지능이 떨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나쁜 거죠.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집을 못 찾아옵니다. 데려다 놓으면 누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헤매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혼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싸움을 못하면 보호색이라도 해서 잘 숨고 도망 다녀야 되는데 보호색도 양은 푸른 초장이면 눈에 확 띕니다. 허여가지고. 빨리 도망도 못 갑니다. 양이 두둥두둥하고 가잖아요. 또 겁은 많아가지고 물을 마시러 갈 때도 물이 콸콸콸콸 흐르면 물을 못 마셔요.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물에 갈 때 양들은 안심하고 마시는 겁니다.
뒤에서 누가 큰 소리를 꽝 하면 말이 양이 뛰기 시작하면 밀려가지고 앞에 놈은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밀리지 않게끔도 해줘야 되고 겁이 많고. 근데 이 양이 살아가는 딱 하나의 살아가는 수단이 뭐냐고 하면 청각이 굉장히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먹여 살리는 이 목자에 대해 집중해서 목자의 돌봄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이 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우리들은 양을 안 키워서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익숙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양을 키우면서 살았거든요. 다윗도 목동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동물이 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양 얘기를 하면 쉽게 이야기해요. 아, 우리는 정말 목자의 음성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이렇게 해서 문을 내고 이 목자가 이 양을 부를 때 뭐 한꺼번에 야 다 나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출석 부르지 않았습니까? 뭐 김말동 뭐 그렇게 뭐 그리고 뭐 박순이 뭐 다 부르듯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각각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불렀을 때 자기 기억하고 음메하고 나오는 거예요. 60마리 다 나오면 저희 때는 고등학교가 한 반이 60명이었습니다. 60명이 다 나오면 이제 인솔 앞으로 왕이 목자가 앞으로 가는 앞서 가면서 이 양들은 눈이 잘 나쁘니까 자기 방향대로 목자가 계속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어이 어이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 끌고 가면 양은 겁이 많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근데 목자가 양을 치다 보면 이제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늑대가 오면 돌 던져서 쫓지만 이 오면은 이 싹꾼 목자는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여기 보면 자기 양이라 그랬거든요.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이거는 이렇게 키운 이 목자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제 저기 뭐야 돌을 던져 쫓다가 이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묶고 도망가면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이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그리고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다 그랬어요. 완전히 이건 괴력인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윗은 정말 여러분 그냥 흘려 읽으셨겠지만 여러분 그 한절 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자나 곰이 그냥 뭐 멍청하게 열중젓하고 맞아서 죽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소년 다윗이 얼마나 쳐야 그 사자나 곰이 맞아 죽는 겁니까? 그것도 수염을 붙잡고 쳤다 그랬어요. 수염을 붙잡고 이렇게 가까운 도망 못 가게 딱 수염 붙잡고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자가 또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같이 막 둥그럽겠어요. 선한 목자의 예입니다. 자기 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만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갔다가 우리는 울퉁이에 빠지고 도둑한테 붙잡혀 넘어가서 팔리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 주님이 주시는 감동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내주하신 성령님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과 주님의 음성 듣기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 성령님에 대해서 여기는 보혜사라고 돼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카운셀러의 시자가 대문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혜사를 영어로 표현하면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님을 내려보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담자가 이 카운셀러 씨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이신 상담자라는 거예요. 이게 대문자라는 건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상담자가 되시니 얼마나 완벽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당장 전화와서 누구한테 다 이야기하고 거기다 좀 더 보태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대신 상담자는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우리의 것을 다 토로합니까? 아니면 계속 전화와서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참 감사한 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인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도했었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무당했다고 온 자매가 있었어요. 또 무당하고 아주 가까웠던 우리 자매도 있었고 근데 이 무당도 이 영적 세계가 있어서 뭐 보는 것도 있고 선무당은 사람 잡지만 진짜 무당은 병도 고치고 아주 그 쪽집게처럼 그렇게 예언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무당이 인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와 영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무당 패밀리를 보십시오. 정신질환자가 많고요. 미친 사람이 많고요. 또 이혼한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농촌전도 갔을 때 옛날에 농촌전도 갔을 때 이제 마을을 돌면서 낮에는 축하전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오전에 어린이 성경학교 하고 낮에 축구전도 밤에는 마을 분들 다 모셨다가 마을 집회를 하는데 거기 그 소문난 무당집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집을 제가 맡은 구역에서 날마다 갔는데 제가 갔을 때마다 계속 집에 안 계셨어요. 마지막 금요일 날 갔는데 그날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일조로 갔는데 정말 이제 그 무당 할머니가 계시니까 그날은 이제 우리가 그냥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렸더니 옛날 시골 문이에요. 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들이 보시더니 문을 확 닫는 거예요. 근데 옛날 시골 문은 이렇게 칸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동그란 쇄고리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 한옥같이 이렇게 돼서 텐마루 해서 이제 시골집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문을 닫는데 그 동그란 쇠로등으로 잡은 거예요. 바깥에도 동그란 쇄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탁 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했더니 아니, 할머니가 새겼어요. 우리가 새겼어요. 문이 확 열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냅다 들어갔어요. 뭐 시골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다 인정 있는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자기가 전도했죠. 그리고 막 그랬더니 이제 이 할머니가 갑자기 저희들한테 막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뭐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도 저주까지 해. 근데 그러고 나서 쳐다보더니 저희가 멀쩡하니까 그 다음부터 기가 확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아 이분이 남편이 자기를 때리려 그러면 자기가 저주를 하면 남편이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리고 자기를 그래서 못 건드린대요. 이 안에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센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을 보고 저주를 했는데 안 먹히니까 이제 꼭 조폭 세계에서 지면은 무릎 꿇듯이 이분이 이제 그냥 귀가 팍 죽어서 그날부터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까 우리 문을 닫았어요? 초면인데. 그랬더니 저희들이 문을 딱 열고 봤더니 우리 두 명한테 이마에게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재수 없는 거 들었다고 문 닫았는데 문 열고 들어오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오자마자 이제 뭐 할머니 우리가 날마다 왔었어요. 뭐 오늘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기분 나쁘니까 이제 저주했는데 안 먹히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기가 꺾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이 무당일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그러대요. 자기는 센 신이 들어와서 이 무당들 귀신들 다 등급이 있나 봐요. 자기는 센 신이 들어와서 자기는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살렸고 그리고 이게 무당 붙하다 보면 죽을 때 임종 때 저승사자가 오는 것도 보인대요. 자기 말이에요. 그럼 더 신나게 하면 떠나간대요. 근데 어설픈 무당들이 하면 저승사자가 와서 거짓적거리게 한다고 무당 생명도 같이 들어간대요. 그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센 신이 들어서 막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조화를 많이 피웠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복채도. 그러니까 그 말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그런데 저기 제가 이어서 얘기를 했어요. 돈 많이 벌으셨죠?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죠? 귀신한테 이렇게 잡혀있죠? 네, 그것도 또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이제 이 무당 그만하세요.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만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무당 그만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자기가 귀신이 너무 무서워. 자기가 귀신 말을 안 들으면 귀신이 얼마나 머리가 깨지게 하는지 자기가 꼼짝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귀신을 벗고 싶어도 못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딱 맞아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해라.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센 고승들을 불러다가 이거 다 태우고 귀신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고승들이 내려와서 자기 있는 그 모든 귀신 단지나 뭐니 갖다 놓고 불을 질렀는데 고승들이 막 연불을 하다가 갑자기 뭐 사명대사부터 시작해서 센 귀신들이 몰려온다고 고승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손자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랑 자녀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발 귀신 쫓으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들이 피해본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참 하나님 모시면 귀신 떠나갑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인데 꼭 오세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올라갔어요.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근데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밤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예배를 안 내보다 말고 뛰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할머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세요? 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갈랬더니 그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한 게 귀신 쫓으려고 하지 말라는 게 마음에 걸려서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지난번에도 그러셔가지고 우리 제 아이가 죽었는데 절대로 교회 가지 마세요. 우리 해당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붙잡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 안 믿고 귀신 쫓으려니까 안 나가죠. 이제 하나님 믿으면 만군의 하나님 귀신 꼼짝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팔짱 끼고 이제 교회로 갔어요. 같이 마지막 전도 집회 참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담임 전도사님한테 이제 이 할머니를 잘 부탁을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라고 해서 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나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도 사탄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사람을 얼거 매가지고 노예처럼 만들고 그 인생을 저주 가운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잃어버린 자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양심이 살아나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가 있고 그렇게 돼요.
잘못된 영이 오면 음란하고 방탕하고 또 서로 술수하고 죽이고 그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쭤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은 다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는 친한 친구간에는 미주알 고주알 다 캐면서 성령님께는 어느 정도나 여러분들이 여쭤보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령님 하나님 피곤하실까봐 중요한 것만 여쭤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중요한 것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은 그것은 성경이에요.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꼭 기관차 같고 성경 말씀은 레일과 같아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성령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필요한 요절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특별히 어렸을 때 많이 외우셔야 돼요. 이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그 대학생 때 전도 다니면서 외우고 그때 것까지는 지금도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외운 거는 잘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을 줘서라도 성경을 외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네.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참 감사하고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도 똑같으셨죠? 하나님께 말씀하게 하신 것을 명령대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기를 분별하게 되고 아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미전도 종족이 거의 다 줄어가죠.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고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 이스라엘의 고토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을 우리 가운데 깨우침으로 우리가 앞일에 대해서 때와 시대를 분별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성령님으로 가운데 감동으로 나타내시고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정말 중요한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 지저사미에도 말씀드렸지만 변지정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부르심이 뭡니까를 알기 위해서 고3 때 일주일을 금식기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일본 선교사에 대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진로를 가다가 인생길에 또 막혔을 때 다시 들어가서 그때는 수주일을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일본 선교사로 불렀다. 요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막혔을 때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부르심대로 가지 않아서 나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일본 선교사로 이제 들어가요. 지금도 제가 변재창 선교사님 페이스북에 들어가요.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페북 친구더라고요. 일반 말로도 막 써 있고 제가 코스타에서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일본 목사님들의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일본 말로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의 삶을 거기서 다 들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교육을 우리까지 나타내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기도자들은 여러분 엘리야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자들 정말 이 파수꾼 같은 기도자들이 되려면 여러분들 좀 세상 말로 하면 독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면 임전 못해. 한번 기도가 들어가면 끝장을 보다까지 물러서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치열하게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밤새 철야 기도하신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격렬하게 기도하셨어요. 모세혈관이 터지고 땅과 함께 피가 쫙져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비 오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 온다고 선포하셨어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일곱 번을 거듭하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데 일곱 번 기도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 거고 아마 열 번에서 했으면 열 번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도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다면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는다면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는다면 정말 들떡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변재창 선교사님 그렇게 금식하며 뜻을 알도록 금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결단이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 그런 결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안 놓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잖아요. 정말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많은 군대보다 더 무섭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기도에 들어가면 그렇게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기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기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데우는데 99.9도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도를 치고 나가도록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70도에서 끝나고 80도에서 끝나고 90도에서 끝나고 95도에서 끝나고 97도에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부글부글 한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방언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이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언이 성령님께서 은사를 따라 나눠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언기도를 했기 때문에 방언기도하는 분들이 다 뭐 이제 방언기도 못하는 분들이 성령을 못 받았거나 구원을 못 받았거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역자들 가운데 방언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직임과 은사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기도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저는 방언은 기도자들에게는 참 좋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너희 모든 사람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을 참 제가 동의합니다. 특별히 기도자들은 방언을 하면 장시간 또 깊이 영적인 기도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 저는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에서 이 방언으로 소문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모두들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방언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안 주시면 방언 없이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니까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방언을 기도하면 좋은 것이 어떤 게 좋은가? 기도를 참 장시간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놓고 장시간 쭉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기도에 대한 감동이 오면 방언으로 기도. 어떻든 자다가 깰 때가 있잖아요. 잠을 자야 될 때인데 잠이 깼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기도자들은 중보 기도자들은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할 거 있습니까?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나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를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오지에 나가서 어려움 당할 때 성령님께서 이 모국에 있는 기도자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지금 기도해라. 그러면 떠오르는 선교사님을 놓고 밤중에도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꾸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방언을 하다 보면 성경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을 구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통역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통역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방언 받으면서 통역을 같이 방언하고 말하고 방언하고 우리말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방언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그 뜻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두 가지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언을 깊이 하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뜻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으면 아 이것이 통역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영적 전쟁하는 기도할 때도 방언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계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막 대적 기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몰라도 내 영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것들을 막 기도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들에게는 파수꾼들에게는 방언 기도를 하시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많이 하면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방언을 기도하다 보면 나의 속사람 가운데 상처나 기도가 필요한 그런 부분도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이 다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이렇게 할머니들도 기도하고 나오시면 새벽 기도 끝나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시는 그런 분들은 내적 치유학교 뭐 아버지 학교 뭐 중보 기도학교 이런 거 안 들으셔도 성령이 자꾸 기도하면 나의 그
모태에서부터 나의 어렸을 때 또 잠재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의식세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런 기도에 대한 부분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넘어왔던 그런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그 영이 그 기도해야 될 것들을 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면이 강했었습니다. 주님의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 영접하고 그렇게 방언기도 받고 처음에 잘 모르니까 그냥 방언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를 봤더니 제가 긍정적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고 이렇게 참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 방언기도가 개인의 어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도 좋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좋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할 때도 좋고 그래서 방언을 저는 정말 기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겠고 또 사도 바울처럼 이 방언 받은 사람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은사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방언을 통해서도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할 때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하면서 마이크를 붙잡고 방언하는 것은 그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 또 방언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앞에서 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인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또 제가 여러 사람들 기도할 때 제가 막 방언으로 크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힘들고 기도의 문이 닫히는 것 같다 싶으면 자기는 조용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게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한 사람이 한쪽에서 막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헤아려서 남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 덕을 세우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와 분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올 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연설을 해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보거나 환상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육성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음의 감동으로 많이 오는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는데 이것이 주님의 감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첫 번째 떠오르는 건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떠오르는 건 내 생각, 세 번째 떠오르는 건 마귀 생각. 네, 정말 그 말도 이렇게 막 웃으며 들었지만 그 말도 상당히 어떤 때는 맞는다 그렇게 동의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특별히 뭐 이제 우리의 것을 내어놓아야 될 때, 내어놓아야 할 때 처음에 떠오르는 감동이 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거 너무 지나치지 하고 다시 한번 조절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디스카운트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일단 성경적이냐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냐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찾다 보면요 이제 대부분 압니다. 여러 생각이 여러분 뭐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핸드폰 딱 받아가지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럽니까? 목소리를 탁 들으면 알죠. 가까운 친구가 전화하면 목소리를 탁 들으면 압니다. 요새야 이제 받기 전에 핸드폰에 사람 이름이 뜨지만 옛날 전화 그냥 받을 때 목소리를 탁 들으면 압니다. 주님의 음성을 많이 추구한 사람들은
생각이 떠오르면 이게 주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압니다. 대부분 제가 손해보는 일이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내 혈기 내려놓고 내 자아를 정리하는 게 그게 주님의 생각입니다. 이제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합니다. 아, 여러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래 주님은 이렇게 하셨지. 성경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주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은 주님에 대한 음성은 분별은 정말 이것이 첫 번째는 성경 말씀과 같이 일맥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의 기준점을 얘기한다면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진짜로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진리 가운데 인도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순종할 마음이 있어서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십니다. 그런데 구하는데 왜 안 나타나요? 나타내도 그 길로 안 가고 정욕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물어보는 것은 유식행이에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저는 청년들을 많이 지도해 봤더니 결혼 문제 놓고 막 와요. 근데 물어보기는 하는데 이미 마음에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기 안 해요. 얘기해서 들을 것 같으면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답이 나올 때까지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까지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처음엔 올바른 예언기도든 받으면 아니라고 하겠죠? 끝까지 다니니까 이제 마귀가 마귀 음성 넣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그거 가지고 위로를 삼고 봤더니 그렇게 기도 받았더니 그렇게 가래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귀에 좋은 대로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걸 멈추시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정욕적으로 다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 순종할 것 같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분별되지 않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자아가 처리되는 걸 돌아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가르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막 얘기하는데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인가? 이 영광이 어떤 사람이나 개인에게 가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가는 거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하지만 영광이 하나님께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남과 나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광이 어디로 가는가를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존귀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는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거나 함께 도둑질하지 않도록 잠깐 방심파에다가 그렇게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대천덕 신부님 쪼꼬파이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왜 이것을 넣냐고 하면 대천덕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은 이제 성공의 신부님이니까 개신교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까지 늘 많이 염려하셨던 게 낙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낙태의 생명 너무나 많이 우리가 죽이는데 이 낙태죄 때문에 한국이 회개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낙태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그 공산화가 되도록 문을 열어줬던 죄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낙태일 것이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어요.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이신데 이제 강원도 그 황지에서 내려와서 태백에서 내려오셔 이제 서울에 강의하러 오시거나 그러면 이번에 이제 차가 없으니까 기차를 이용하셨는데 굉장히 예수원도 이제 돈이 많지 않은 검소한 기도 공동체였고 노동 공동체였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버스 기차 타면은 철로가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홍익 매점처럼 홍익 매점처럼 이렇게 부스가 있었어요. 부스에서 뭐 이렇게 팔았는데 이분이 한 번은 서울에 오려고 나오시다가 출출하는데 거기에 초코파이가 있어서 초코파이를 사 먹고 싶으셨대요. 근데 이분은 모든 것을 성령님께 여쭤보는 분이라 여쭤봤대요. 성령님 초코파이 살까요 말까요? 성령님이 사지 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상하다 그러고 타셨대요. 그 기차 타고 오는데 요즘은 기차 타도 옆에 사람하고 얘기 안 하는 게 예인데 옛날에는 기차 타면 옆에 사람들하고 사람하고 얘기 나눴잖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하고 얘기 나누니까 옆에 사람이 또 얼마나 희한했겠어요. 이게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오다가 이 한국 사람이 옆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서 선반 위에서 가방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끝내서 먹을 걸 꺼내는데 초코파이를 꺼내가지고 대신부님을 하나 드리고 자기도 먹고 그래서 대신부님이 이래서 성령님이 초코파이 사지 말아요.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분이 그렇게 사셨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하는가? 첫째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하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악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그 생애를 보십시오. 정말 다윗은 저는 다윗이 그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영성이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도 죽이지 않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조목조목 여쭤봅니까? 조목조목 여쭤봐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지금 이 성으로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이 말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맞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오면 이 성 사람들이 그동안 나하고 잘 지냈던 모양이죠. 나하고 힘을 합쳐서 사울의 군대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붙잡아서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붙잡아서 넘겨준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 아내랑 이 자녀들이 갔다가 다른 데 나갔다 온 사이에 다 붙잡아 간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당장 뛰어갈 텐데 그것도 하나님께 또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포로로 붙잡혀간 우리 이 아내들이랑 아이들이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가라고 하니까 가시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조목조목 여쭤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나 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갔는데 돌이키질 않으니까 이 다윗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명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전략까지도 다 주셨어요. 전쟁한테.
근데 나단이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단이 집을 찾아가서 다윗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 많이 가진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양 가운데 안 잡고 딱 한 마리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양 뺏어다가 잡아서 양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요? 다시 펄펄 뛰면서 그 놈은 죽여야 된다. 네 배로 갚지 않으면 그렇게 해라. 그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거기서 거꾸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 살인죄, 간음죄를 회개하지 않고 회개했다간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겁니다.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음성을 못 들으니까 선지자가 가서 육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배로 갚으라고.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네 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기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죽죠. 압살롬이 죽죠. 그래서 네 명이 순서대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교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욕심, 고집, 자기 주장, 편견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까?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도들의 이 교회 리더십에 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대표적인 베드로에게 고난류 사건을 허락하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잡아먹을 수 없는 것이 내려오는 겁니다.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이 두들겨지는 겁니다. 갔더니 고난류가 보낸 이제 하인이 온 겁니다. 청하니까 성령님이 가라 그러니까 환상을 본 바가 있고 성령님이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순종해서 간 겁니다. 고넬루 집안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방언도 하고 성령이 내리시니까 세례를 준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이제 컴플레인 하니까 있는 간증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말씀의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을 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 다음에 안디옥 쪽으로 바나바가 파견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것도 내 편견과 내 고집 때문에 성경을 자꾸 제안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인도하심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요나는 다메섹으로 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메섹이 아니죠. 니느웨로 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거기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자기네 민족을 짓밟고 학살하고 괴롭혔던 그 민족 마땅히 저기 망하면 좋을 그 민족 그래서 딴 방향 거꾸로 가다가 거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상처나 쓴뿌리가 있으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고도 우리가 거역하는 겁니다. 몸이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1번에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1번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잘 안 나오겠죠. 기도 딱 멈추고 그날 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상처나 쓴뿌리가 다 처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금향로에. 그래서 여기 예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한다고 다 열납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카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사기치고 남한테 착취해가지고 얻어가지고 그 돈 건축원금 많이 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겁니다. 불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열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드리는 말씀 가운데 제가 예전에 한번 신문을 읽는데 한 그 그냥 일반 신문이 기독교 신문도 아니에요. 일반 신문에서 읽었어요. 그 한 분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동네 마트에서 그 이제 짐을 다 못 들여놓으니까 밤에 이제 거저고 덮어놨는데 계란을 덮어놨는데 계란 한 판을 그냥 들고 간 겁니다. 그 동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마트 주인이 오니까 읽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가 가져갔다고. 그 아주머니는 새벽기도 끝나고 가져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 아저씨가 가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신문을 기사가 나왔으니까 알지. 찾아가서 그 돈 갚으라고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안 갚은 겁니다. 뭐 날짜를 며칠 줬겠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화가 나니까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결혼 한 판이지만 이제 절도니까 조서를 쓰니까 담임 목사님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해준 겁니다. 이 아주머니는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1억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아니 교회에 1억 헌금하는 거는 하늘나라 상급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 거는 남의 거는 계란 한 판도 속출하면 되고 그래서 좀 헌금 좀 들하고 그거 돈 갚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 너무나 좀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고 교회에다가는 많이 바치기만 하면 그게 다 상급이고 하나님 그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누구한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 유해서 선교사님 그때 자기 그 토요일날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하시는데 그 자기네 센터에서는 선교사 파송하는데 빚 있는 사람은 파송 안 한대. 빚 다 갚도록 갚고 나면 파송 안 돼. 진짜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 빚에 대해서 정말 남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 정리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뭐 기도 장시간 기도하는 거 장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에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 명함을 봤는데 40일 금식기도 두 번 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그 목사님 저는 정말 귀한 분으로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는 40일 금식기도 했다면 제가 껍벅 죽었어요. 그리고 기도 장시간 하는 분들 보면 제가 정말 존경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자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기도 운동을 하고 이제 기도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존경하다기보다는 제가 기도한 대로 살고 기도를 추구해 나가는 삶을 그런 사람을 제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해요.
정말 기도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제가 우리 기도선교사 훈련 받을 때 꼭 드리는 말씀이에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추구와 일치해야 되고, 저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북한을 생명드린다고 하면, 북한을 위해서 정말 시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그마한 것도 손해보도록 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이 땅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기도, 감동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 입술로 말하고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장시간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격려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추구에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어떤 데는 내가 전화도 하고 게시판에 글도 쓰고 나의 삶에 대한 추구가 기도가 뒷받침됩니다. 제가 어떤 때는 아주 큰 예배당에 가서 정말 뭐 8,000명에 들어가 그런 데 가서도 제가 이런 뭐 동성애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지 몰라고 여러분들 같이 동참합시다. 근데 다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있어야 될 자리에 나온 사람은 손으로 꼽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 가면 몇십 명밖에 안 와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몸으로 나가서 우리 함께 국민대회를 갑시다. 거의 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립서비스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기도해야 되고 나의 생명을 들여서 기도한다. 이 땅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는 정말 낙태반대연합 같은 데는 지난번에 김현철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그 광고를 못해서 참 내가 마음이 좀 걸리는데 다음에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거기 회원이 되고 후원해 드려야 돼. 그게 우리의 열매 있는 기도예요. 그분들에게 매달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김현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시던 아주 잘 부흥하는 교회까지 내려놓고 그걸 놓고 하시는데 정말 이 땅의 거룩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막힘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 우리의 삶의 추구가 기도의 제목과 일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네.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아내를 귀히 여기고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자가 여성이 많은 게 남자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근데 저는 21세기 버전으로 거꾸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남편을 귀히 여기십시오. 요새는 세상이 뒤바뀌어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여자한테 눈치 보는 때가 됐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신용카드를 사모님한테 뺏겼대요. 사모님이 대책 없는 분이라고 하면서 빼서. 여러분들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이제는 남편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이제 남자들이 괄세 받는 시대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까운 우리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귀히 여길 때 가장 가까운 일차적인 관계인 겁니다. 귀히 여길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힘이 없이 주님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기도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거룩한 자들, 깨끗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쓰지 않고 또 나무그릇, 질그릇 일부러 쓰지 않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자들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막힘이 없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